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이어서 되게 피곤하실 텐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분산 렌더링 시스템, 고화질 VR 시네마틱 렌더링을 압도적으로 빠르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어메이지 VR에서 시니어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인 김범진입니다. 예,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VR 시네마틱 렌더링이라는 주제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생소하다고 생각돼서요. 먼저 VR 시네마틱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본 뒤에 언리얼에서는 어떻게 그럼 VR 시네마틱 렌더링 하는가, 그리고 또뭐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등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원래는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블루 스튜디오, 지금은 이제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의 옛날 테라팀에서 경력을 시작하였고, 이후에 이제 미국 석사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그래픽스 프로그램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 더 포지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뒤에 지금의 어메이지 VR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발표 세션 이후에라도 뭐 궁금하신 거나 이제 질문하시고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VR 시네마틱 렌더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이 VR 기기를 사용해서 VR을 한 번씩은 체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VR 핵심은 이제 VR 기기를 착용했을 때 보여지는 이제 실제 같은 입체감,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이 실제 같은 입체감과 공간감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두 눈에 의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대형 쇼핑몰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대리석 바닥이 이렇게 이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쭉 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심심해서 이제 한 번씩 한 눈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감았다가 떠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왼쪽 눈에서 보이는 바닥 반사된 거랑 이제 오른쪽 눈에서 보이는 바닥 반사된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눈에 맺히는 상은 이제 사실 이제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눈에 맺히는 이미지가 다르죠.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두 눈에 가까운 사물일수록 양 눈에 맺히는 상의 차이가 더커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8번 당구공이 가장 이제 차이가 크고, 5번이 이제 되게 작은 걸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뭐 반대로 이제 말하면은 각 눈에 보이는 이미지 차이가 클수록 가까운 사물이고, 차이가 적을수록 이제 멀리 있는 사물이라고 이제 우리 뇌에서는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이미지는 이제 되게 오래된 건데, 밸브에서 이제 8년 전에 GDC에서 발표한 자료로 이제 VR을 위한 렌더링 장면인데, 이제 그냥 이제 얼핏 보면은 두 이미지가 비슷하면서도 잘 차이가 있나? 딱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특히 이제 좌우 보시면 이제 어딘 더 그려지고 어딘 더안 그려지고 그런데, 이처럼 이제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뇌에서는 이제 생각보다 민감하게 이제 감지해서 실제 이제 입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를 느끼려면은 장비가 꼭 필요하죠. 여기서 깜짝 퀴즈. 혹시 여기 VR기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큘러스. 네. 3까지 아시네? 네, 맞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선물 같은 거 준비한 거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중적인 기기죠? 사실은 2가 가장 기지, 아직 대중적인 것 같긴 한데, 일단 3가 나왔으니까 이제 메타에서 이제 2, 3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올해 초에 사실 엄청 화제가 되었죠.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이제 이 밖에도 이제 제가 듣기는 뭐 다양한 회사에서 뭐 출시된 VR 제품이 있고, 아직 기기를 출시하지 않은 회사에서도 이제 이번 애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신들만의 새로운 기기로 이제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정말 뭐 사이버펑크 같은 세상이 왔을 때 이 VR이 중심에 있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VR 기기를 사용해 보시면은 이제 모두 비슷하게 해당 기기에서 제공하는 이제 자체 스토어가 있어요. 앱 스토어 같은 게 있고, 이제 대부분의 유저들은 이제 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즐기는데, 예, 이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180도 혹은 뭐 360도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VR 영상을 시청하는 콘텐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3D 오브젝트들을 렌더링해가지고 이제 그 오브젝트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뭐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VR 게임들 이제 주를 이루는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자 영상하고 약간 이제 인터랙션을 이제 섞은 것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하는 일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제 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VR 비디오의 경우 3D 워프, 즉 이제 자유도가 세 단계밖에 없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자유도는 이제 회전축, 피치, 야, 롤만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뭐 VR 비디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비디오 시청하면서 내 머리 위치가 점점 뭐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해도 제가 실제로 그 영상에서 더 가깝거나 멀어지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리얼타임 6D 오프 자유도는, 예, 3D 오프에서 이제 아까 전에 부족했던 XY 축으로 실제로 내가 이제 그 위치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리얼타임 VR 게임은 뭐 다 대부분 이제 6D 오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엄청 유명한 이제 고릴라 태그 같이 이제 막 고개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특히 전자인, 예, 6D 오프, 특히 이제 180도 시네마틱 영상 제작에 대해서만, 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일단 어떻게 VR 영상이 우리 눈앞에서 재생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VR을 시청하는 시청자 앞에 엄청나게 이제 거대한 가상의 오브젝트를 띄워놓고 거기에 VR 영상을 이제 투영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때 뭐 180도 영상이면은 반구, 360도 영상이면 보통 이제 구 모양의 엄청 큰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투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동영상이 생겨 먹어야 되는지 이게 제대로 보일 수 있는가, 예,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등장 방영도법이라고, 이름이 어렵네요. 되게 저도 한글로는 거의 처음 읽는데, 예, 등장 방영도법이라는, 예, 투영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엄청 친숙합니다. 다들 초등학교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아, 아닌가요? 네, 그 뭐 어렸을 때 한 번씩은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 예, 세계지도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쫙 펼쳐진 걸 모두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구는 사실 구 모양이죠. 구 모양에 가깝고 이를 직사각형으로 펼쳤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VR 영상 투영을 위한 가상의 오브젝트가 지구고, 그리고 그 VR 동영상의 크기 비율, 뭐 한 풀의 이미지가 세계 지도 같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예, 좀 더 이제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등장 방영도법으로 그려지면은 이제 이를 구 혹은 반구에 투영시켜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이미지는 이제 저희가 제작한 실제 시네마틱 영상의 그냥 한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제 VR 기계에서 보면은 대략 양눈에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VR 영상이 이제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고 어떻게 이제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러한 VR 시네마틱 영상을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 예, 알아볼 겁니다. 네, 이제 그 전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저희 어메이지 VR에서는 지금까지 뭐 세계적인 팝 그리고 뭐 최근에는 K-POP 아티스트라고 많은 VR 콘서트를 예, 제작하였는데 예, 가상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답게 저희 VR 콘서트는 예, 모든 CG 배경은 이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 뭐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는구나라고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영상 보시고 계속 예,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영상에 나오는 모든 씬들이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렌더링된 것들인데요. 예. 언리얼에서 이제 시네마틱 렌더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저희도 예, 무비 렌더 큐, 뭐 또는 이제 무비 렌더 파이프라인이라 부르죠. 예,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도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작 과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렌더링될 오브젝트들이 배치되어 있는 레벨이 필요하고 예, 레벨 시퀀서를 이용해서 예, 원활한 연출을 이제 한 뒤 예, 마지막으로 이를 무비 렌더 큐를 이용해서 예, 딱 렌더링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딱히 보통 시네마틱 트레일러나 뭐 인게임 영상 렌더링과 이제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예, VR 영상의 다른 점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 등장 방향 도법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최종 이미지가 렌더링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예, 어떻게 180도 공간을 하나의 예, 2D 이미지로 만들 수 있을까인데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모두 익숙한 방법이겠습니다. 예, 뭐 게임 좋아하시거나 이제 게임 렌더링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환경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는 주로 이제 큐브맵이라는 이제 SS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 큐브맵처럼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 정면, 위에, 아래, 좌우 이렇게 다섯 면을 렌더링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180도 월드 렌더링 예,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예, 만약에 이제 360도다. 그러면 이제 뒷면까지 렌더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반구 모양으로 이 180도를 뒤덮는 이미지들을 이제 투영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투영할 때 이제 하나로 결국 합쳐주는 와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이미지를 이제 얻으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와핑을 위해서는 이제 커스텀 쉐이더 하나를 작성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현재 카메라 위치랑 이제 최종 이미지 UV를 이용해서 이제 현재 픽셀에서 어느 면이 보이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180도
를 다 딱 이렇게 한 면으로 담는 이런 결과를 내게 이제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뭐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왼쪽 눈 위치에서 다섯 면을 순서대로 딱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눈 위치에서 동일하게 다섯 면을 딱 그린 다음에 이제 이 아까 10개 이미지를 이제 와핑을 하겠죠. 와핑을 해서 최종 이미지를 딱 얻는데 뭐 별로 그렇게 뭐 다를 거 없어 보이죠. 그냥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 아니 뭐 VR 렌더링 그냥 한번 렌더링 하는 거 그냥 한번 하면 대신 그냥 여러 번 하고 마지막에 그냥 와핑하면 끝이네? 개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회사에서 처음 와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영상 해상도가 이제 8K인데요. 이제 정확히는 이제 가로 7680, 세로 3840픽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눈이어가지고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2:1인데 이제 한 눈만 놓고 보면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똑같이 3840픽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이게 최종 해상도가 3840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와핑 제가 말씀하셨죠. 와핑으로 합치기 전에 센터면 해상도만 또 동일하게 3840, 3840이에요. 그 나머지 면들은 이제 센터의 반이 돼요. 반인 이유는 우리가 180도만 그리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최종 합친 한쪽 눈 해상도가 아까 3840x3840인데 왜 센터면만 또 왜 3840, 3840이에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게 동영상을 딱 최종 동영상을 봤을 때 최종 동영상의 해상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80x3840이지만 이게 와핑 전 이미지들의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확실히 나가지고 물론 이제 동영상 해상도가 고정이니까 어느 정도 임계점은 있겠지만 저희 결론은 와핑 전 이미지 해상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타겟 해상도가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엄청난 고해상도예요. 요즘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K 해상도다 해가지고 보통 3840x2160인데 일단 이거 지금 보시면은 센터 면만 해도 이미 4K 해상도보다 크죠? 3840x3840이니까. 그리고 한쪽 눈만 보았을 때 나머지 내면도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이거 양눈이라고 또 생각하면은 렌더링 과정을 한 번 더 수행해야 되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에스파 VR 콘서트에서 이제 블랙맘바 씬 만든 경우로 보면은 양눈을 위한 모든 면을 그리는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GPU 메모리예요. GPU 메모리가 약 72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한 GPU가 이 워크스테이션용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RTX A6000이라고 GPU 메모리가 무려 48기가입니다. 이 48기가를 사용하였을 때 당시에 이제 딱 한 프레임이요. 한 프레임. 딱 한 프레임 그리는데 무려 290초가 소요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저희는 뭐 렌더링에 뭐 패스트레이싱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게임 렌더링처럼 이제 루멘, GI 그냥 이렇게 나눠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290초가 한 프레임인 거는 너무 매우 비정상이죠. 이게 원인이 뭘까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픽스 카드 GPU 메모리가 이제 너무 부족해요. 이제 GPU가 담을 수 있는 최대 메모리보다 이제 렌더링에 필요한 메모리가 훨씬 많게 되면은 이게 GPU 내부에서 이제 메모리 페이지 업다운이 일어납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만 메모리 다시 올리고 너무 부족하네 다시 내리고 근데 이거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제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사실 회사에서 이거 A6000 구입하게 된 계기가 A6000 이전에 그냥 RTX 3090으로 렌더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3090은 24기가밖에 안 되죠.
이거보다 절반인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예 뭐 렌더링이고 자체도 그냥 크래시가 나버려가지고 네, 렌더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72기가가 필요한데 예, 24기가만 갖고 있는 GPU한테 몰라 그냥 이 어떻게든 그려줘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 같아서 죽음을 택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상황인데 렌더링 해상도를 줄이면은 당연히 GPU 메모리도 그만큼 덜 사용하니까 예, 뭐 괜찮아지는 건 맞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겟 퀄리티가 있었다고. 그 타겟 퀄리티에는 이제 못 미쳐버리죠. 그럼 해상도 대신에 레벨을 좀 더 가볍게 만들까? 뭐 오브젝트 좀 빼고 뭐 이런 거 다 빼면은 GPU 메모리 좀 세이브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자고 하면 이제 아티스트 아트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이제 표현하는데 너무 제약 걸리고 이거 뭐 이쁘게 잘 나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많은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다른 방법을 예, 찾아야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떠오른 아이디어가 한 PC에서 모두 그리지 말고 여러 PC에서 각 면을 따로 그린 뒤에 나중에 합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어메이즈 분산 렌더링 시스템이 예,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어메이즈 분산 렌더링이 예, 무비 렌더 큐에서 이제 일반적인 시네마틱 렌더링과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PC에서 모든 면을 그리는 게 아니고 각 면을 독립된 PC에서 각자 동시에 그리고 이 렌더링된 이미지를 모아서 외부에서 나중에 한쪽으로 합치고 나중에 양쪽을 다 합쳐가지고 최종 이미지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예, 간단하게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예,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PC에서 어메이즈 분산 렌더링 시스템 서버로 예, VR 시네마틱 렌더링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은 6개의 PC가 예, 각각 맡은 면을 그린 뒤에 외부 틀에서 이제 와핑하고 머징하고 최종 이미지 딱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6개의 PC를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6개보다는 이제 10개의 PC를 사용해서 이제 PC 하나당 면 하나만 담당해서 하는 게 속도 측면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스템 구성 당시에는 약간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예, 아쉽지만은 6개의 PC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눈 VR 경우 이제 총 10개의 이미지가 렌더링이 필요한데 지금 PC는 6대이기 때문에 이게 PC1, PC4 보시면 이제 이렇게 두 대는 센터, 크기가 가장 큰 센터 페이스만 그리고 나머지 네 대, 2, 3, 5, 6은 이제 각각 하나씩 이제 탑, 바텀 혹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두 개씩 담당해서 예,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PC 경우 이제 당연히 언리얼 엔진 에서 시작을 해요. 언리얼 엔진에서 현재 그리고 싶은 레벨과 시퀀서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툴이 있거든요. 그 툴에서 딱 눌러주면 이제 ADR 서버로 보내주고 여기서만 이제 ADRS가 이제 저희 어메이즈 분산 렌더링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예, 그 어메이즈 분산 렌더링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TCP/IP로 소통하는 간단한 그냥 C# 어플리케이션이고 예, 클라이언트가 깔린 이제 PC1, PC2, PC3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언리얼 엔진이 똑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 요청이 오면은 렌더링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렌더링이 끝난 애들부터 이제 와핑이나 머징을 해서 예, 마지막으로 이러한 등에서 이제 최종 이미지를 나타내 주고 이런 모든 현황 있죠. 이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보여 줄 수 있도록 이제 단넷으로 또 작성한 웹 UI까지가 이게 저희 어메이즈 분산 렌더링 시스템의 예, 구조입니다. 예, 그럼 한번 뭐 비교를 해봐야겠죠.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금 이제 600프레임의 고해상도 정글 씬을 이제 그렸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RTX 일단 3090 하나만 사용해서 이제 원래 방식으로 렌더링을 좀 시킨 거예요. 네, 보시면 이제 딱 이제 시작 아직 워밍업인가요? 이제 시작했네요. 네, 지금 보셨나요? 지금 딱
1프레임 그리는데 거의 한 5초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600프레임이라서 아마 이게 대략 다 끝나는데 아마 제 기억에 50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RTX 3090 하나만 사용하면은 저희가 하는 타겟 해상도에서는 600프레임에 50분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 그 어메이지 분산 렌더링 시스템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영상을 이미지인데 예,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작은 이 화면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저희 아까 분산 렌더링에서 사용하는 각 PC 화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9개가 있죠. 아까 9개가 있는데 아까 6개는 렌더링이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렌더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렌더링 대신 이제 와핑하고 머징을 이제 도와주는 PC입니다. 근데 사실 이 3개는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렌더링 요청을 받으면은 예, 요즘 어떤 이제 PC에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렌더링 해달라고. 예, 동시에 이렇게 6개 PC에서 이제 원열 엔진 똑같이 해가지고 각각 자기가 맡은 면을 이제 렌더링을 하기 시작해요. 조금만 잠깐 돌릴게요. 예. 보시면 이제 저쪽에는 센터만 그리고 여기는 뭐 탑, 레프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웹 UI 보시면은 이제 총 몇 장 그려야 되는지 나오고 뭐 와핑은 어떻게 되어 있고 머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현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돌리면은 예,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1번하고 4번은 이미 렌더링이 끝나가지고 지금 와핑 머징 도와주고 있는 거고 와핑 그 일단 렌더링 끝나지 않은 애들은 계속 렌더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가장 하늘색 그래프가 이제 100% 되면은 예, 모든 단계가 딱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렌더링 딱 시간만 체크를 해 봤는데 600프레임에 이제 2분 3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아까 전에 3090도 하나만 썼을 때는 50분 걸렸는데 2분 3초밖에 안 걸리면 상당히 빨라졌죠. 이제 계산해 보니까는 약 25배 정도 빨라진 건데 근데 아까 렌더링 PC 한 대 썼을 때 했던 것에 비해서 6개 사용했으니까 단순히 그냥 6배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빨라졌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좀 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메이지 분산 렌더링 시스템을 어떻게 언리얼에 적용했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무비 파이프라인 Q의 경우에 이제 엔진에서 렌더링 요청을 하면은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Q 매니페스트라는 JSON 파일을 하나 생성해요. 여기에는 이제 이 해상도는 어떻고 어떤 렌더링 옵션을 써가지고 렌더링 해주세요. 딱 다 그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제 이 분산 렌더링 시스템은 이 Q manifest 파일을 원래는 하나만 생기겠죠. 이거를 각 파일 면마다 즉 10개를 생성한 다음에 담당하는 PC에다가 이렇게 전송을 해줘요. 그럼 이제 전송받은 PC는 커맨드 라인 명령을 통해서 언리얼 엔진 켜가지고 이제 각자 렌더링을 이제 수행합니다.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render queue with executor instance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 어메이지 모듈이라는 저희가 제작한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어떤 레벨에서 어떤 시퀀스로 시네마틱 렌더링을 할 것인가 같은 그냥 정보를 갖고 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 면만큼 이제 queue manifest를 원래는 한 개인데 면만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무비 파이프라인 쪽을 다 수정하려면 이제 뭐 이런 다음과 같은 이제 부분에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수정했고 다시 에스파 블랙맘바 사례로 들어가면은 이전에 이제 3090 하나만 3090 하나가 아니죠. 그 A6000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290초가 걸렸는데 실제 저희 에스파 그리고 이제 저희 분산 렌더링을 했을 때는 딱 1프레임에 딱 0.3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각 면을 그렸을 때 필요한 이제 GPU 메모리 양을 제가 표시한 건데요. 모두 3090 최대 메모리인 24GB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메모리 병목 현상, 아까 전에 메모리 페이지 업다운 이런다고 했죠. 이제 그게 해결되니까 이제 GPU가 정상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분산 렌더링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GPU 메모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수의 PC를 동시에 렌더링 하니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죠. 여기까지 보면 다 그냥 해피한 것 같은데, 네,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하나의 PC에서 렌더링 할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분산 렌더링, 다수의 PC에서 렌더링 할 경우,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같은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각 면에서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눈에서의 가운데 면보다 뭐 좌우나 뭐 위 아래 면의 노출 값이 뭐 어둡거나 더 어둡거나 그냥 밝거나 뭐 다르고, 아니면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눈에서 이펙트가 이제 서로 다르게 보인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것을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에픽게임즈에서도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장치들이 몇 개 존재해요. 근데 이제 저희 이렇게까지 분산 렌더링 할 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제 렌더링 시작 전에 이제 CPU 사이드에서 뭐 랜덤, 시간, 그리고 프레임 관련 값들은 이제 모두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뭐 특히 시간 값을 이용해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쉐이더죠. 쉐이더 같은 경우 이제 타임 같은 걸 자주 사용하실 텐데, 이런 경우 이제 각각의 PC마다 이제 타임 시대가 이제 갈라버리게 되면은 같은 프레임이라 당연히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렌더링 걸 때마다 같은 PC임에도 불구하고 렌더링 걸 때마다 어떤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계속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초기화를 해 줘야 되는 값들이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비주얼 이펙트 부분인데, 아까 언급드렸지만 언리얼 엔진에서 디터미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나이아가라 에미터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디터미니즘 영어로, 그리고 그거 혹은 이제 랜덤 시드라는 이제 관련된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이 바로 디터미니즘을 이제 보장해 주게끔 해주는 것들이요. 이제 랜덤하지 않고 딱 이제 딱 일정한 고정된 이제 값을 시드를 사용하게 하는 건데, 이 옵션들은 이제 필히 다 활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필히 활성화 시켜줘야지 매번 렌더링 시 이펙트가 똑같은 모습으로 렌더링 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이제 단 이 부분들이 이제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다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엔진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그냥 모두 자동으로 다 활성화하게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비주얼 이펙트 렌더링 그 에미터 모듈 같은 거 보시면은 노이즈 퀄리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노이즈 퀄리티라는 옵션을 갖고 있는 모듈이 디폴트 값이 이게 이밸류에이트가 아닐 거예요. 아마 미드 베이크에서 또 그 중에서는 미드일 텐데, 이 베이크를 쓰면은 이게 디터미니즘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밸류에이티드로 바꿔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콜리전 모듈이 있는데, 이게 GPU 방식이 대부분 사용할 거예요. 아마 거의 디폴트일 텐데, GPU 방식일 경우에는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디터미니스틱한 이제 콜리전 타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GPU 콜리전도 이제 타입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모두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CPU 콜리전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쉽게 엔진 옵션 변경만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인데, 이제 뭐 좀 어려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제 샘플 파티클스 프롬 이제 아더 에미터 모듈을 사용했을 텐데, 지금 준비한 영상 보시면 이제 테스트 씬에서 이제 동일한 프레임을 각각 다른 시간에 렌더링해서 비교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특히 가장 왼쪽 이펙트 잘 보시면 차이가 큰데, 일치하지가 않죠. 똑같은 씬에서 똑같은 프레임을 했는데도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 샘플 파티클스 프롬의 아더 에미터는 이제 부모가 되는 에미터에서 이제 살아남는 파티클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그 컴퓨터에서 이제 아토믹 연산을 사용해서 인터락 예, 연산이 인터락 애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 살아남는 파티클 개수를 파악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살아남은 파티클들의 아이디를 예. 야 이제 이 살아남은 파티클 아이디들의 이제 인터락 함수에 걸리는 스레드 순서대로 그대로 버퍼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매번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순서가 이제 무작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시면 이제 컴퓨터 쉐이드에서 이제 스레드를 동시에 딱 사용하면은 어떤 스레드부터 이게 먼저 실행되는지 이게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는 파티클 수가 매번 똑같은 걸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 그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 이 해결 방법은 이 살아남는 파티클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은 sample particles from other emitter에서도 deterministic 하겠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emitter에 sort by IDs라는 옵션을 저희가 새로 추가했고 이제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은 해당 emitter에 살아남는 파티클들을 유니크 아이디라고 이제 있어요. 유니크 아이디라고 이제 그 태그가 있는데 나이아가라에 그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하게 되고 파티클 정렬 알고리즘은 GPU를 사용했을 때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병렬적으로 정렬이 가능한 예, 바이토닉 머지 소트를 예,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렬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GPU 버퍼를 나이아가라 쉐이더에 예,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토닝 머지 소트는 뭐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이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의 지수만큼 반복해서 정렬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파티클 경우도 생각보다 단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GPU 전용인 거죠. GPU에서는 병렬적으로 다 수행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쉐이더의 한 그룹 내 최대 스레드 수가 이제 1024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시작해요. 1단계가 1024.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9단계까지 약 계산하면은 26만 파티클까지 이제 연산하도록 설정해 놨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뭐 100만 개, 200만 개 하고 싶으면 더 단계 올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정렬을 위한 쉐이더 코드를 간단히 빠르게 볼게요. 예, 먼저 이제 정렬 중간 단계와 이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예, 배열 선언하고요. 예, 파이터닝 머지 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름에서 보듯이 반드시 정렬 사이즈가 2의 지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렬해야 되는 원소 수가 만약에 배열이 뭐 1000개다. 그러면 이제 배열을 강제로 1024개까지 늘려야 되죠. 그럼 나머지 그 24개는 어떻게 되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4개는 이제 가장 최대값 주변에 어차피 정렬하면 맨 밑으로 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은 이제 배열 초기화하는 함수들 아까 그 초기화된 배열 선언하는 거 쓰죠. 그냥 그거 초기화하는 함수들이고.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터링 머지 소트하고 CS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쭉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바이터링 머지 소트 예, 그거대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정렬을 네,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이제 쉐이더는 아니고 이제 CPU 사이드 부분인데 앞에 정렬 쉐이더 바이터닝 머지 소트 정렬 쉐이더 수행한 뒤에 해당 결과를 우리가 갖다 써야겠죠. 그래서 해당 결과가 저장된 그 버퍼를 이제 나이아가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이아가라에서 사용하는 그 쉐이더에 이제 연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수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정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나이아가라 코드를 좀 손봐야 됐고요. 비교 스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왼쪽이 샘플 프롬 아더 파티클스 사용하는 이제 에미터들이고 에미터고 예, 그리고 이 오른쪽이 예, 해당 에미터의 파티클 정보를 이제 서로 다른 시점에 그냥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어레이 인덱스라고 여기 이제 보이는데 이거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돼서 보여줘요.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 유니카이드 보시면은 이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그 파티클에 대한 유니크 아이디인데, 근데 뒤죽박죽이죠? 막 3900 나왔다가, 500 나왔다가, 막1000 나왔다가, 다를 때 찍어도,
당연히 다르고 6일 뭐600 나왔다가 4000 나왔다가 이제 뒤죽박죽인데 예, 소팅을 저희가 이제 추가한 뒤에는 예, 어레이 인덱스 순으로 예, 정렬을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 유니크 아이디도 01234 이렇게 다른 시점에 찍었을 때도 01234 이렇게 정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이용하면은 같은 프레임에서 렌더링 시에 이제 언제든지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비주얼 이펙트에서 디터미니즘을 이제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네, 분산 렌더링 했을 때 이제 디터미니즘을 이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예, 한국말로는 정확히 어떤 말인지 몰라서 그냥 제가 눈정으로 썼는데 이제 아이 어댑테이션 이제 보통 이제 노출, 익스포저라고 쓰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익스포저 노출과 문제인데 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한 여의 씬을 분산 렌더링으로 렌더링한 모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센터랑 좌우 노출값은 어느 정도 비슷한데 탑하고 바텀의 노출값이 다르죠. 훨씬 더 어둡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띠처럼 라인이 생기는데 이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노출값은 현재 보이는 픽셀들의 예, 루미넌스들을 하나의 값으로 더해서 예,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렌더링 경우에는 각각의 PC 자신들이 담당한 부분만을 이제 그리게 되니까 예, 당연히 자신 외에 다른 면의 정보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컴퓨터에서 그리니까요. 즉 다른 면의 이제 노출값을 알 수가 없으므로 예, 최종 렌더링 시 결과를 이제 모아보면은 아까처럼 전의 이미지 같이 서로 다른 노출값이 적용된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를 위해서 뭐 다른 면을 다시 또 모두 그린다. 그러면은 분산 렌더링 하는 의미가 없죠. 예, 렌더링 속도도 이제 그만큼 느려지게 되고 GPU 메모리도 부족하게 될 거고 예,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렌더링 파이프라인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각 렌더링 PC들이 이제 서로 아이 어댑테이션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돼 보이는 상황이죠. 이제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로 그럼 각 면의 노출값을 알 수 있고 그 노출값들을 모두 더한 최종값을 다시 모든 면에 아이 어댑테이션에 적용한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분산 렌더링 시에 엔진에다가 글로벌 아이 어댑테이션이라는 예, 새로운 포스트 프로세스 단계를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의 PC에서 하나의 면만 그리는 것을 이제 다시 모든 면을 그리게 했어요. 근데 단 이렇게 하면은 분산 렌더링 하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원래 하나만 그려서 하나씩 그려서 하나만 그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뭐 하나씩 또 다 그린다고 하네? 그러면은 이제 뭐 차이가 없을 텐데 이제 좀 다른 점은 이제 자신이 원래 담당하는 면을 이제 메인 면이라고 칭하고 메인 면이 아닌 이제 나머지 면들을 그릴 때는 이 가로세로가 이제 16배씩, 총 256배 작아진 다운 샘플드 된 크기의 렌더 타겟을 그리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버헤드는 이제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노출 값은 얻을 수 있더라고요. 다른 면에. 그 다음에 이제 각 PC에서 모든 면의 노출 값을 얻은 다음에 이제 글로벌 아이 어댑테이션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적용을 하고 여기서 똑같이 수행해요. 그 히스토그램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어댑테이션은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아이 어댑테이션을 글로벌하게 이제 적용하는 건데 기존의 아이 어댑테이션이 이제 톱 매핑 전에 모두 마무리되었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아이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포스트 프로세스가 끝난 뒤에 그 PC에서 이제 얻은 각 면에 대한 노출 값을 올바른 웨이트 값을 적용해요. 여기서 올바른 웨이트 값이란 여기 메인 면은 엄청 크고 다른 면들은 되게 작으니까 근데 웨이트를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크기만큼 올바른 웨이트 값을 적용해서 전체 화면의 노출 값을 이제 계산해요. 계산한 다음에 다음 프레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전 프레임 거의 노출 값을 사용하는 거죠. 다음 프레임의 이 노출 값들을 이제 모든 면에다가 사용하게 하면은 예, 최종 이미지에서 거의 균일한 노출 값으로 렌더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아이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수정이 들어갔고요. 비포와 애프터인데, 예, 오른쪽 이제 글로벌 아이 어댑테이션 적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예, 모든 면에서 이제 균일한 노출값이 적용됐죠. 이제 뭐 영상으로 이제 히스토그램 아이 어댑테이션 적용된 차이점 보시면, 예, 왼쪽이 이제 적용 전이고, 왜 이러지?
네, 왼쪽에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후 보시면은 그럼 다 깨끗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예, 분산 핸들링 구조와 이제 퍼포먼스적 이점 그리고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디터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용이 완벽한 건 없죠. 그래서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 먼저 이제 루멘을 이용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경우에는 아직 양면이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주 국소 부위라서 이제 우선순위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제 그냥 추측은 뭐 레이트레이싱 과정에서 디터미니즘 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뭐 루멘이 사실 스크린 스페이스 정보를 이용하니까 뭐 그것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정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난 거라고 하면 이제 루멘 GI가 스크린 스페이스에 독립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문제 해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이펙트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예, GPU 컬리전을 사용할 때 이제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예,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라고 요즘 새로 생겼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2D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경우에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에픽에서도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3D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D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모듈이 따로 있고 이거 또 시네 버전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시네 버전이 이 디터미니스틱을 보장하는 모듈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실제로 언리얼 엔진에서 영화 같은 이제 시네마틱 렌더링 할 때도 디터미니스틱 보장해야 될 때 필요한데 3D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많이 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추가된 것 같은데 2D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다면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는 이제 문제점 한 개를 만들어 말씀드렸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는데 뭐 이제 현재 분산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렌더링과는 다르게 최종 이미지를 엔진에서 바로 뽑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와핑하고 머징 같이 중간 단계 이미지 저희 같은 경우에 PNG를 쓰는데 이미지들을 쓰고 일관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아쉬운 게 일반의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RGBA 16 플러 포맷을 사용해서 예, 최종 이미지를 마지막에 딱 마지막 원래 하나에만 일반 렌더링은 딱 8비트의 JPEG 혹은 PNG로 뽑아낼 텐데 저희 분산 렌더링 일반 렌더링과 다르게 예, RGBA 16비트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지만 와핑할 때 이제 와핑 전에 이미 이미지를 8비트로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지를 뽑아놔야 되니까 8비트로 미리 다운이 되고 그 다운그레이드 된 이미지를 또 읽어가지고 뭐 또 와핑하고 뭐 머징 이렇게 하면 이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와핑 머징에 읽고 쓰는 이미지들을 이제 쓸 때는 사실상 8비트가 아닌 16비트 PNG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아쉽지만 언리얼에서는 아직 16비트 PNG로 이미지를 라이팅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이제 뭐 서로 다른 PC에서 다른 면을 분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같은 면 내에서도 여러 PC가 분산 렌더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을 써도 그냥 PC 한 개가 아니고 이제 두 개에서도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꼭 VR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데서 진짜 쓸 수 있죠. 그래서 PC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 그대로 그냥 n분의 1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테스트 하진 않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분산 렌더링 시스템 한번 쭉 다 구현해서 디터미니즘까지 맞추면은 제 생각에는 사실 GUI 부분 빼고는 워머 프레임하고 타임 설정만 제대로 하신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서 꼭 VR 아니시더라도 뭐 일반적인 게임 시네마틱 렌더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분산 렌더링 시스템을 이용하셔가지고도 그냥 꼭 VR 아니고 네, 지금 하시는 그 일반 시네마틱도 n분의 1로 어쩌면 렌더링 할 수 있다. 예,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건 뭐 저희 회사 얘기긴 한데 뭐 최대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분산 PC 전인 6대 사용하는 거 이제 뭐 10대로 증설하려는 뭐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요. 아, 그리고 약간 마치기에 앞서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어메이즈 VR 같은 경우 이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VR 뮤직 콘서트 콘텐츠를 예, 제작하였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유명한 뭐 메간 디스털리언, 뭐 제럴 알슨, 티페인 등과 같이 뭐 정상급 아티스트 제가 협업해서 예, 메타 퀘스트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스토어에 이제 어메이즈 VR 콘서트 앱이라고 이제 실제로 런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고 화질로 이제 VR 콘서트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이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과도 협업해서 실제 극장에서 많은 팬들하고 콘서트처럼 즐길 수 있는 VR 콘서트를 개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 투바투 하이퍼포커스가 어제까지 상영을 하고 이제 종영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많이 보러 오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제 재능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분 이제 모시려고 노력 중이고요. 혹시 많은 관심과 부탁 드립니다.